교통사고를 하실 때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게 상대방 이제 토트 피저라고 해요. 상대방 그 사고를 낸 사람 그리고 내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. 보시면 상대방도 보험이 있고요. 나도 보험이 있죠. 그렇죠? 네. 그 상대방 보험은 third party carrier라고 해서 제3자 캐리어 책임 보험을 갖고 있는 liability carrier라고 하고요. 나도 보험이 갖고 있는데 나는 자차 보험이라고 합니다.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셨을 때 돈을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. 네,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가 항상 받는 건 아니고요.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이스에 맞는 것에 따라서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십니다. 이제 상대방과 내 보험에 대해서 조자에는 이제 그 미니멈 라인이 있어요. Statutory Minimum Policy Limit. 요 이상 들어야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. 네, 요거는 2만 5천, 5만.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. 사고가 났을 경우 한 사람이 그 사고에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미니멈 금액이 2만 5천이고요. 5만은 한 사람이 그 사고에서 전체 사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미니멈 금액이 5만 불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어떻게 생각하시면요. 차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받았었다고 했을 때 이 받은 사람의 인슈런스, 그러니까 책임보험이라고 하죠. 이 책임보험에 만약에 미니멈 2만 5천, 5만을 듣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받친 차의 운전자는 인당 2만 5천 이상의 그런 미니멈 그 커버리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. 동승자도 2만 5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합치면 5만이잖아요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세 명이 타고 있을 때는요. 인당 2만 5천까지 받을 수 있는다 할지라도 전체 사고에서 5만을 넘으면 안 돼요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건 미니멈이니까요. 2만 5천에서 5만으로 시작하고 뭐 5만, 10만, 100만 얼마든지 커버리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내가 사고가 당했어요. 상대방 자동차가 보험이 안 들어가 있어요. 보험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.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보험이 안 들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. 돈을 냈다고 했는데 그 커버리지 피리어드가 포함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. 보험과 보험 사이에 랩스가 생겨가지고 그때 사고가 나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이럴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운전자의 개인의 에셋에다가 이제 클레임을 걸어야 돼요. 그러니까 토송을 해야 되는 거죠.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큰 금액을 이제 뱅크에다가 넣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리고 그걸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컬렉션 이슈도 있고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자 들어놓는 게 내 보험이에요. Uninsured Motorist라고 하는데요. 이것도 미니멈이 인당 2만, 사고당 1만. 요 이상 들으셔야 돼요. 근데 요거는 Uninsured Motorist인데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개인의 선택이죠. 예를 들면 난 안 들을래. 근데 사고를 당했어요. 그러면 상대방 보험이 없고 나도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그럼 이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한 권한이 작아지는 거겠죠?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. 또 한 가지는요. 자차 보험에는 또 한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. Underinsured Motorist라고 하는데요. 요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2만 5천을 들어놨다고 생각하세요. 이 사람이 사고를 냈어요. 그런데 내가 병원을 다니고 뭘 하고 하다 보니까 병원비만 2만 5천이 넘어가. 근데 이럴 때도 이제 클레임에 대해서 결정하실 수 있으세요. 내가 underinsured, 나의 갖고 있는 uninsured, underinsured, motorist 커버리지를 통해서 더 보상을 받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제3자를 통해서 소송을 하고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인지. 근데 생각해보면은 보험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받는 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변호사들은 이거를 쓰라고 권합니다. underinsured, motorist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add-on이라고 하는 프로덕트가 있고요. reduce by라는 프로덕트가 있어요. add-on은요. 상대방 2만 5천을 아니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팔리스를 다 받았다고 할 경우 내가 add-on underinsured motorist를 갖고 있으면 고기 금액에 내 금액을 얻는 거예요. 1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reduce by나 difference in limit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상대방한테 돈을 받았어요. 나도 인슈런스를 갖고 있어요. 이거 두 개를 빼요. 빼서 남은 차액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항상 add-on으로 들어드시라고 금액이 차이가 안 나니까
항상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죠. 보거가 이제 자동차 사고에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슈런스의 종류고요. 상해에서는 말씀드린 듀티, 의무, 브릿지, 의무 불이행, 그리고 커제이션, 이게 인과관계, 데미지, 손해가 났을 경우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 절차를 보상해달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자동차 사고에서는 데미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이제 스페셜 데미지라고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쓴 데미지, 병원비,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이제 lost wage, 내가 인컴에 대한 그 돈을 못 받은, 뭐 오늘 페이첵 받아야 되는데 페이첵 못 받고 병원 가야 돼서 일 못하고 뭐 그런 것들,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돈을 낸 거기 때문에 스페셜 데미지라고 하고요. 제너럴 데미지라고 또 다른 분야가 있어요.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요. 내가 요 사고를 통해서 내가 다쳤고 다치고 치료를 통해서 힘들었던 것들, 다쳐서 아파서 힘들었던 것들, 사고 전에는 내가 할 수 있었지만 사고 후에는 못하거나 하기 힘들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